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최근에 미국의 GM이 과감한 그런 구조조정을 발표한 내용을 갖고 그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GM은 2016년과 2017년에 각한 60조 원 정도의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한국의 군산 공장을 폐쇄함과 아울려서 북미 공장 5개 그리고 캐나다를 비롯해서 해외 공장 2개를 폐쇄 하겠다는, 그래서 약 1만 한 5천 명 정도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M의 그런 발표에는 이제 더 이상 경쟁자가 자동차 회사끼리의 경쟁 관계가 아니고 구글이라든지 우버라든지 애플과 같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에서 경쟁자들이 출현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것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벌었던 자금 가운데 약 60억 달러, 6조 7천억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확보한 자금이라는 것이 한그 6조 7천억 정도라는 사실은 참 우리가 조에 익숙해 있는 그런 국민으로서는, 아, GM처럼 이렇게 큰 회사들도 아, 6조 7천억 정도를 굉장히 큰 그런 돈으로 여기구나 하는 그런 각성을 던집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선제적이고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시행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의 풍토란 부분들, 제도적인 여건이란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국민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특히 노조라든지 그리고 근로자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관점을, 물론 반발이라든지 갈등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을 용인하는 부분들이 인상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 이와 같은 그런 선제적 구조조정이란 부분들을 미리미리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인상적인 그런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그런 교훈,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뭔가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현재 우리 사회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일자리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이 우선이기 때문에 10명이 할 일을 15명이 뽑는 것도 좋은 일자리가 되고, 심지어는 10명이 할 일도 20명을 뽑는 것도 좋은 일자리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몇년 후에 많은 공기업들이 막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적자로 전환될 거고, 그 적자의 상당 부분을 아마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일단 한번 그렇게 조직 내에 들어온 사람들은 퇴출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을 두고두고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자연계의 모든 그런 법칙들, 생존과 성장과 발전에 요구되는 법칙이란 것은 최적 인력이라든지 최적 자원 배분과 같은 부분들을 어기면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명이 해야 될 일을 10명이 해야 되는 것이지, 10명이 해야 될 것을 20명으로 올리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고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대가는 반드시 비용 청구수로 날라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GM이 60조 원 같은 그런 막 대한 이익을 연속으로 남겼지만 그 가운데 6조 원 정도, 6조 7천억 정도를 확보해서 선행 투자를 통해 가지고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주 어려워진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6조 7조 정도를 들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해졌죠. 그러나 망하는 산업에 6조를 투입하는 거하고 앞으로 떠오를 산업에 6조를 투입하는 것은 현저한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를 보면서 정말 자원을 잘 써야 된다,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반대로 자원을 낭비했을 때는 어떤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아울러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GM의 구조조정 같은 그런 사례를 대할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이렇게 항상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으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수를 줄이고 착오를 줄이고 좀더 나은 회사, 좀더 나은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GM이 막대한 흑자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그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